제가 보니까 이명웅 씨 그 앰프에 곡이 뭐뭐뭐뭐가 있나 했더니 이명웅 씨가 박서진 씨 노래 됐더라고. 사랑할라이.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명웅 씨도 응원하고 박서진 씨도 응원하고 풍금 씨도 응원하고 배아연 씨도 응원하고 민수현도 응원하고 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자, 요 노래를 우리 한번 불러도 될까요? 예. 그래, 자, 그건 뭐냐면 이거 봐봐요. 정말 성숙한 팬층은 내 가수도 사랑하지만 남의 가수도 응원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자, 우리가 어른은 다 어른 되는 거 아시죠? 예.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잖아. 세월이 가서 나이를 한 살씩 먹여주죠. 그게 어른이요. 근데 다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요? 어른 값을 하는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했을 때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응원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예 팬클럽 맞죠?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예, 박서진 씨의 사랑을 나입니다. 갑시다. 야. 갑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중지대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멋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 가수들이 올 때마다 제가 화요일마다 초대 가수를 모시는데 이제 그 그리안 그리 채널 TV에서 모시는데 그 가수를 다 응원해요. 제가 진짜로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우리 TV에 왔던 분들은요 무조건 이제는 어떻게 돼? 그다음 만약에 이명웅이나 박서진이 아니고 우리 이명웅 우리 박서진이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든 가수를 응원해 주고 싶어요. 정말 밤하늘에는 별이 많아서 밤하늘이 이쁘다고 하잖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이쁘다고 하는데 우리 가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명웅 별도 있고 박서진 별도 있고 아까 말한 풍금 별도 있고 아연이 별도 있고 노수연 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별들이 소름돋이 별도 있고 누구 별도 있고 별이 많잖아. 그 별이 많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빛나는 별이 있고 조금 더 작은 별이 있어. 그죠? 그 별이 많았을 때 밤하늘이 아름다운 거지. 이명웅 별만 하나 덜렁 떠있으면 하늘을 누가 보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맞아요. 그지? 맞아요. 정말로. 그런데 조금 아까 이 사랑할 나이를 부르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멋있다. 이게 뭐냐면 내 가수 노래가 아니면 이렇게 신나게 안 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회장이 저 뒤로 가더라고. 가더니 오히려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가수 노래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냥 대충 못 갈 거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저걸 팍 가 이렇게. 그래서 왜 가나 그랬어. 노래 하지 말라고 가나 그랬더니 난리가 남겨 막 이렇게. 진짜 멋지다. 저는 자 보세요. 내 가수가 나와 어딘가 프로그램에 또 댓글로 요즘 막 채팅 막 엄청 하잖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채팅해도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팬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가수가 나왔을 때 응원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풍금 가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풍금 가수 팬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조금 심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게 예의야. 이렇게 쓰지? 쓰면 다른 사람들이 임영웅 많이는 썼는데 이야 이 지금 나오는 가수가 찌그러진다. 화려하게 이별도 빛나고 저별도 빛나게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는데 임영웅은 팬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서 여기는 1000명이라면 여기는 10명이니까 10명이 한 군데 쓰는데 임영웅은 막 1000개가 있으니까 되더라뇨.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자에게 힘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약자에게 정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을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설치고 너무 나대면 그러면 욕먹어. 누가? 가수가.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랑할 나이가 이명웅 씨 그 가수 이명을 치니까 밑에 있는 거야 그게. 어? 아니 보세요 진짜로 내가 이걸 꼭 하려고 한답니다. 오 이 노래를 이명웅 씨가 해줬구나. 그랬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또 박서진 씨도 이명웅 씨 노래 하잖아. 얼마나 이쁘냐고. 그래서 저는 이명웅 씨 노래도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하고 박서진 씨 노래도 하고 또 그 안에 채팅창에 누가 들어서 또 그냥 반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충북 지휘자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정말 한 박자 마시고 갑니다. 해서 마침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7월달로 딱 넘어가면 시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원래야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을 빼고 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말도 왜 이렇게 이쁘게 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뭘 챙기긴 챙겨 그냥 가 챙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아무 데나 안 가. 알죠? 네. 아무 데나 가. 절대로 아무 데나 안 가. 네.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아, 어서 들어와.